오늘 제목이 뭐죠? 추천서, 추천서. 여러분들도 추천서를 많이 써봤겠고 또 받아봤을 겁니다. 요즘은 대학 들어가려면 또 자소서라는 걸 쓰죠. 자, 그런데 추천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고 또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추천서는 제가 쓴 것 중에 한 친구가 어느 기회에 지원을 한다고 추천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정말 얘는 정말 안 해주고 싶은 애예요. 아,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해줬어요. 해줬는데 원래 추천은 봉인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한 줄 썼어요. 써보면 압니다. 위에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위에 분은 써보면 압니다. 이렇게 봉인을 해줘서 운명에 맡기고 줬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3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괜히 써줬다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제가 좀 홍역을 치루었던 추천서 하나는 이제 출판사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언제 다 읽고 추천서를 써줍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아는 지인들이면 대충 교재권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저 신학이나 신앙 측면에서 믿거니 하고 추천사를 씁니다, 보통.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내용 일부분이 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때 이제 추천자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어떻게 이런 책을 추천을 했는가.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적이 있어요. 있어요. 추천사가 많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쓰여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뭐 저도 많이 추천을 받아봤어요. 저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에게 또 스승님들에게 추천을 받곤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친구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친구는 정작 그 심우하던 조그만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제 막 신혼 생활에 들어갔는데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뭐 지금까지도 가깝게 교제를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사정을 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 학교 마치고 사당동 그 길 건너 골목길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십자가가 앞에 보여요. 교회가 눈에 띄는 겁니다.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그 교회로 쑥 들어갔어요. 그냥 그때는 대충 담임 목사님 사택과 교회가 함께 있거나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 사택이 어디냐 그랬더니 사찰 지수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가르쳐주더라고요. 저 집이라고. 그래서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 학부 학생이 그것도 그냥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당동 골목을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서 누가 문을 여는데 안에 이렇게 방 저 깊숙이 광경을 보니까 목사님은 길게 누워 계시고 사모님이 목사님 다리를 이렇게 열심히 주무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웬만한 분들 같으면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아무리 청년이지만 일어나실 법한데 누우신 채로 왜 왔냐고 들어오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쑥 들어갔어요. 길 가다가 그냥. 그런데 봤더니 목사님이 상의 용사였습니다. 다리 한쪽을 못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퇴임 후에 신학을 하시고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쭉 교회를 이제 발전 성장시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부상당한 다리가 그렇게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짬짬이 이제 다리를 이제 만져주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낯선 청년이 불쑥 들어와서 목사님 관사를 바로 들이닥치니까 이상하게 보였겠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저 경제적인 도움을 청하는 신학생 정도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문제가 아니고, 제 친구 중에 정말 신실하고 실력 있고 성실하고 좋은 친구가 있는데, 설교도 잘하고 은사도 많은 친구가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심오하던 교회를 나오게 됐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믿고 이 친구를 한번 교역자로 써보면 절대 후회할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 친구를 잘 아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정말 무대뽀로 들어가서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목사님이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니, 자네 뭘 알고 왔나 그래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마치 교육전도사 하나가 필요해서 안 그래도 구하고 있었대요. 그 친구 면담 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얼른 연락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목사님 면담 즉시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들어가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한 7년을 그 교회를 섬긴 일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추천의 성공적 사례예요. 성공적 사례. 뭐 이런 추천만 있는 건 또 아니죠. 굉장히 힘들었던 추천도 있고 한데,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의 추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추천서 그 문화는 사실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 추천서를 보내고 받는 관례가 굉장히 성행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그 수사학이 발달되었던 이유가 그런 까닭도 있습니다. 좋은 문필로 글을 써서 보내줘야 어떤 사회적인 생활이 되고 또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추천서를 써서 보내고 받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통상적인 관례처럼 이렇게 돼 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설명을 꼼꼼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라는 말은 추천하고는 틀리죠. 이 자천이라는 말은 자기를 자기가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나? 예, 이 당시에는 그런 관례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추천할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소개서처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천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반문으로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도 많은 추천서를 썼어요. 몇 군데 볼까요? 4장을 넘겨보세요. 2절을 보시면, 4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도 추천을 하죠. 또 한 군데 더 넘기십시다. 5장 12절. 5장 12절 우리 한번 찬양대원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청하는 것이며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 예, 이것도 하나의 추천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6장 4절을 보십시다.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예, 사도 바울도 어떤 때는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이 경우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추천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다.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아볼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또는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추천서를 쓰기도 했고 받기도 했고 또 자천을 하기도 했고 그런 관례가 성경에 빼곡히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그 추천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오늘 본문이 그 말 아니겠어요? 이제는 뭐 다시 자천을 하겠느냐 또 너희와 나 사이에 무슨 추천이 필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추천서 이런 걸로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우선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에게 사도직에 대한 권위의 도전과 시비가 걸려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건 뭐 너무도 유명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다시 가보세요.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시비를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피차 추천서 쓸 필요도 없고 내가 받을 필요도 없다. 그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우선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설립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누군가로부터 써서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도직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서 자기의 사도직을 밝힌다는 것은 그건 더더욱 못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어떤 유명한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의 추천으로 확증받고 싶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시요. 첫째,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설립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립했어요. 그래서 피차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와 알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추천서를 더 이상 쓰고 주고받지 않겠다라는 이유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직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계속 공격과 시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누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직이라는 것은 누가 증거하고 누구로부터 권위가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권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 권위를 보증해주는 추천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추천서를 너희들하고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통해 이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자, 앞을 볼까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 가리킬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편지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내용 속에 과거의 백지였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영혼들이라면 바울이 그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교회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설립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영혼에다가 편지를 써내려간 겁니다. 누구의 편지일까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그 원작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작자가 되어서 그 필사자는 사도 바울이 도구로 쓰임받아 어디에다 썼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적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누가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편지요, 추천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어디에다가 써내려간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비에다가 복음을 써내려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내용 속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추천서는 누굽니까? 추천장은 성도들이에요. 아, 성도들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추천이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그러면 이제 세 꼭지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두 번째 꼭지점은 사도 바울. 세 번째 꼭지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지금 이 세 꼭지점의 상관관계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바울은 하나의 필사자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원작자인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 내용을 어디에다 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심령에다가 썼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냐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추천서는 누가 된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된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의 추천서가 되어 있다고요. 그대로 이걸 거슬러 올라가서 원리를 대입시켜 보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이 피차의 성장과 신앙의 열매 속에서 서로 확인된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피차 서신으로, 먹으로, 마치 구약의 율법에다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써주듯 이젠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보십시다.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자막을 통해 좀 보죠. 출애굽기를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여기 친히 쓰신 것이라는 말은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 풋노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똑같은 돌판 둘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돌판에다가 친히 손가락으로 뭘 써서 주셨습니까? 율법을 써서 주셨어요. 율법을. 그런데 이 율법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남편처럼 이들을 업고 손에 걸리고 홍해를 건너 은총과 구원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부와 같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배반당한 심정이 얼마나 기맥혔을까요? 그래서 이 언약이 예레미야 시대에 가서 갱신이 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구속의 언약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십시다.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죠? 새 언약. 옛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모세에게 준 손으로 돌에 새겨주신 언약입니다.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이때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파멸되고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전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지리멸멸할 때예요. 예레미야에게 무슨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은 여기서부터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이제는 돌로 손가락으로 써서 주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 법을 우리 어디에 두겠대요. 우리 심령 속에 두시겠답니다.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건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냐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풀어내는 이야기 속에서 이 완성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로 썼어요?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지금 출애굽기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너무 긴 스펙트럼을 넘나들기 때문에 이게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은 돌판에다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법을 써서 사랑의 표시를 절절히 했어요. 우리 십계명 주일 낮 시간에 공부했죠? 십계명은 지켜라는 게 1차적인 의도나 목적이 아니었고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프로포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셔야 합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라는 조건 앞에서 율법의 거룩한 의의 요구 수준을 이르거나 완성할 자가 하나도 없이 전부 배반자로 하나님을 폐역하고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신부처럼 남편처럼 사랑했고 대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등에 업었고 손에 걸렸고 광야를 건넸고 가나안 땅에 들여 그들에게 풍족함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바람난 여자처럼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언제나 보조자의 위치에 필요할 때만 불러대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징벌로 이 백성을 바벨론의 역사의 풀무에다가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 하나를 해요. 이제는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 법을 주겠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누가 내주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 영, 새 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정확합니다.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마음의 신비에 기록한 것은 내 잘남과 내 수고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역할이다?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나는 단지 마치 필사자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여기도 많은 교역자들이 앉아 계시겠지만 교역자들이 잘못 성경적 가치를 이해하면 스스로 속을 수 있는 위험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자기의 목양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메시지가 탁월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어눌하게 선포를 하고 설득력이 없고 말이 누추해도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나는 말에 졸하나 그랬어요. 말에 졸하나. 그러니까 말을 수려하게 잘하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렇게 뚝배기처럼 그저 한마디 하려면 아주 진땀을 흘리고 이런 사람 말이 오히려 신뢰가 있는 거지 말이 수사력이 화려하고 매끄럽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실눈을 뜨고 들어야 돼요. 저거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조건입니다만은 요즘은 어쩌다 보니까 일부 잘못된, 많은 목회자들은 아니죠.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해서 말씀 연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설교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 수사법에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뭐 전직 아나운서 출신들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쓸데없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수사력이 모자라서 설득이 안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노예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의도대로 그냥 연필이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 한 거다? 기록한 것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 역할이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사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리더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목자로 살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든지 항상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일시키면은 아우 저는 부족한데요. 부족한 걸 왜 몰라? 알고 시키는 건데. 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 알아. 알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시키고 붙들고 소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믿습니까? 그래서 무지랭이 같아도 부족해도 무지랭이가 뭔지 몰라요?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서 있으라 그러고 일을 시키면 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주님의 은혜가 있나 보다. 그분을 설레임으로 기대하여 순종하는 게 바른 자세지 아니 나는 못하는데요 아닌데요 알아 에? 못하는 것도 알고 아닌 것도 알아 그런 조건으로 부름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도 전부 기운 빼놓고 부르잖아요. 40청년의 펄펄 얼 때 애굽의 그 문물을 다 겸비했을 때 짠 뽑아들고 나와서 한 짓이 사람 때를 잡는 일밖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기운마저도 다 빠지고 모르고도 잊어버릴 정도의 무기력한 상태에 떨어졌을 때 그 벌판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소명하여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인가 탐구하여 가까이 가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모세에게 보였던 그 장면, 불꽃의 그림은 뭘까요? 이상하잖아요. 불이 붙으려면 타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나무가 안 탔어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애굽의 고난의 역사 속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그림을 불꽃 속에서 고통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죠? 뭘까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불은 조건이 나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나무는 거기서 타는 척하고 폼만 잡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태워서 불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을 태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믿습니까? 이거를 많은 리더들이 속아요. 속아요. 속지 마세요. 성경을 보십시다. 4절을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스스로 난 것처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자기가 앞서서 주장해서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해결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 해결은 누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옳게 되는 거 봤어요? 세월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아까 예레미야서와 출애굽기서를 그래서 비교시켜 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죽은 율법 조문으로 언약을 이루었어요. 근데 죽은 율법 조문에 언약을 갖다 대니까 거기에 비길 만한 인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만드셨는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누구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자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이 얼마나 오밀하고 치밀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새 언약이 왜 생겼는가를 이해해 보세요. 새 언약은 왜 옛 언약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예? 인간의 절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인간의 패역함 때문에 새 언약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을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우리의 여지와 상관없이 아예 이제는 우리 마음에 심어놓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일꾼이 되었다는 걸까요? 바울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새 언약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다시 사심과 우리의 구원을 감격 속에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연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연필은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를 손에 붙들고 있는 자에 의해서 필체가 나가고 내용이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추천서요? 연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무슨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래서 부르셨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다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